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어제부터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정수장에서 냄새 유발 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건데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화명 정수장에 물을 쓰는 지역에서 신고 17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민들은 이틀 가까이 이어진 악취에 수돗물을 마시기는커녕 씻기도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밥을 해야 되는데 네, 수돗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정수기 물을 사용, 그래서도 좀 찝찝해서 제가 마트 가가지고 생수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냄새의 원인은 지오스민. 냄새 유발 물질인데 남조류 등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진 않지만 곰팡이나 흙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조사해보니 화명정수장 개통 수돗물에서 지오스민이 리터당 0.053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기준인 리터당 0.02 마이크로그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오스민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치면 90% 이상 없어지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화명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또 맑고 무더운 날씨로 낙동강의 유해 남조류가 급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온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비도 계속 안 오고 이러니까 이 현상이 유지돼서 이제 6월 8일, 6월 9일까지 갑자기 이제 좀 남조류 개체수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분석 결과 물금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1일 207개에서 어제 4,7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검사에서도 물금 매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 수는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어 이르면 다음 주 조류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화명 정수장의 지오스민 수치가 지금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다며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도 주말 사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